학원의 7대 불가사의 중그첫 번째, 세 사람의 시계지기. 이곳 카모메 학원에는 학원에 흐르는 시간 그 자체가 담긴 크고 오래된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의 바늘을 움직이면 학원의 시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대시계를 수호하고 있다는 3명의 시계지기들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담당한다고 하죠. 그리고 허락 없이 대시계를 건드린 자는 수명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라는 소문 이야기를 내내는 언제나처럼 아오이로부터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이야기들이 계속 현실이 되어 왔기에 내내는 이번에도 그럴까봐 불안해하죠. 아오이는 내내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입을 열어보지만, 곧바로 내내의 반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달려간 내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시간이 한참 지난 듯 완전 낡아버린 교실 풍경이었습니다. 아오이가 이야기해준 소문을 떠올린 내내는 하나코를 찾아갑니다. 코우 역시 자신의 친구들이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다며 하나코를 찾아왔습니다. 하나코는 이번 일은 7대 불가사의 첫 번째가 개입한 짓이 맞으며, 그중 미래의 시계지기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계지기 토벌대를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세 사람. 하지만 하나코조차 시계지기들의 행방과 그들의 경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바야흐로 하나코와 시계지기들의 첫 만남 당시 시간을 다룬다는 시계지기들의 말에 하나코가 야한 짓을 실컷 할수 있겠네, 굉장해 라고 감탄하는 바람에 그 뒤로 시계지기들은 하나코를 두번 다시 안 만나줬다고 합니다. 무튼 하나코가 알고 있는 정보는 딱 하나, 현재의 시계지기는 학원의 학생들 사이에 숨어있다는 것이었죠. 마치 치치고모리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능숙하게 숨어있어도 하나코는 동족인 자신에게까지 정체를 감추는 것은 어렵다며 내내에 반해서 그 기척이 난다고 합니다. 항상 내내에게 소문과 괴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던 아오이. 하나코는 그녀가 수상하지 않냐고 묻죠. 아오이가 그럴 리 없다며 부정해보는 내내 이윽고 어디선가 여자아이의 웃음소리와 시계소리가 들려오고 복도의 창문이 깨져버립니다. 깜짝 놀란 내내의 뒤에 나타난 이는 반에서 나온 아오이. 다른 친구들은 모두 구급차로 대피했는데 내내는 이곳엔 무슨 일이냐며 아오이는 묻습니다. 내내가 당황하던 찰나 하나코는 내내의 몸에 멋대로 들어가 아오이를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매혹적인 표정을 짓는 내내의 모습에 코우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내내는 아오이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며 울부짖죠. 그리고 어디선가 한 소년이 비명을 외칩니다. 아오이를 짝사랑하는 소년 아카네. 그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극도의 분노 상태가 된 아카네는 내내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내내와 코우도 옥상으로 쫓아가고, 홀로 남은 아오이는 또 말을 못했네 라고 씁쓸해합니다. 좀 전에 그건 뭐냐고 무서운 빠따를 들이대는 아카네에게 내내는 그에 의외로 가슴이 없더라 라고 느닷없는 감상평을 말합니다. 이성을 잃은 아카네는 내내에게 폭행을 가하는데요. 그 여파로 하나코는 내내의 몸에서 쫓겨나죠. 본인의 몸을 되찾은 내내는 아카네에게 아오이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둘러댑니다. 요즘 따라 아오이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구실로 말이죠. 아카네 역시 최근 들어 아오이가 이상한 것을 느꼈으며, 그렇게 아오이의 비밀을 캐내기 위한 공동 전선을 펼칩니다. 그들은 아오이의 학교 생활을 몰래 관찰하는데, 아오이는 시도 때도 없이 남자들에게 고백을 받고 있었죠. 물론 아카네가 거침없이 야구 빠따를 날려주었습니다. 대강당으로 들어간 아오이를 쫓아 숨어든 내내 일행. 아카네는 이번에도 고백이 분명할 거라면서 화를 내고, 진정하라는 코우에게 그는 옛날부터 줄곧 일해왔다고 합니다. 아오이는 인적 없는 장소에서 억지로 사귀자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자신이 아오이를 지켜왔다고. 아오이와 아카네를 슥 훑어보던 하나코는 슬슬 나서볼까? 라는 말을 꺼낸 뒤 아오이가 서있는 단상 위의 큰 조명을 백장대로 떨궈버립니다. 아오이가 위기에 처한 그 순간 큰 소리와 함께 학원의 시간이 멈춥니다. 현재의 시계지기는 바로 아카네였던 것이죠. 평범한 기한만으로는 내내의 몸에 빙의한 하나코를 떼어낼 수 없었기에 하나코는 아카네가 자신을 쫓아낸 그때 눈치챘던 것이었습니다. 아카네는 평소에는 특수 제작 안경 덕분에 괴이와 관련된 것을 볼 수 없지만, 안경을 벗고 시계지기의 힘을 사용한 지금 보이지 않던 하나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7번님이 아오이에게는 무슨 일이냐며 우선 이야기 전에 한밤 먹이려는 아카네를 내내가 진정시킵니다. 기절한 아오이를 보건실로 옮긴 뒤 아카네는 자신이 시계지기가 된 사연을 알려줍니다. 때는 입학식 날, 아카네는 아오이와 함께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계지기의 장난으로 아오이 쪽으로 커다란 유리가 떨어지고, 아카네는 제발 시간이 멈추길 바라며 속으로 멈추라며 외칠 뿐이었죠. 그때 시간이 멈추고 아카네에게 찾아온 것은 두 명의 시계지기였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시계지기가 된 아카네. 아카네는 시계지기들의 수작에 속아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죠. 아카네는 자신이 건네받은 이 시계를 이용해 학원의 시간을 하루에 3번, 최대 5분까지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6년, 졸업 때까지였죠. 이윽고 학원의 학생들이 죄다 노인들로 변해버리고 아카네는 학생들 사이에서 미라이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바로 미래의 시계지기였습니다. 미라이는 자신이 건든 대상의 시간을 미래로 갔는데 시계지기들의 리더인 과거의 시계지기 카코가 미라이에게 장갑을 씌운 후 경계에 가둬놨으나 탈주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서는 협력해서 미라이를 같이 잡자는 하나코와 영 좋지 않은 표정을 짓는 아카네. 괴이가 신뢰하는 네네의 질문에 아카네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괴이와 친하게 지내는 네네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죠. 아카네는 괴이를 향한 자신의 혐오감을 고백하면서도 어쨌든 협력은 하겠다고 합니다. 미라이를 잡을 작전에 대해 의논하는 네네 일행. 아카네의 시간 정지는 미라이에겐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걱정하는 네네와 코우에게 아카네는 늙어버린 학생들은 카코가 되돌릴 수 있다고 하죠. 어디선가 사탕을 야무지게 씹어먹는 소리가 들려오고 소리의 범인은 바로 미라이였습니다. 코우가 미라이를 잽싸게 잡아보는데 이에 미라이는 코우의 시간을 빨리 감은 뒤 도망칩니다. 하지만 테마사 가문의 차남이었던 코우는 남들보다 덜 늙는 바람에 엄청난 꽃미남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아카네는 미나모토 회장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다고 평가하죠. 네네는 자신도 엄청난 각선미의 미인으로 만들어달라며 미라이를 쫓아보지만 그녀의 체력으로는 따라가기 역부족이었습니다. 네네는 지금 그대로도 귀엽다는 코우.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질 것 같았던 네네는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미라이를 잡을 작전에 대해 의논해보는 네네. 미라이의 약점 같은 건 없냐고 묻는 네네에게 아카네는 그런 건 모르지만 일단 식탐은 강하고 멍청하다고 하죠. 그러자 네네는 자신의 햄스터 블랙캐니언을 떠올리며 먹을 것으로 유인하는 작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코는 코우에게 몰래 속삭입니다. 미라이가 네네와 접촉하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말이죠. 신나게 뛰어놀던 미라이. 복도에 나열된 맛있는 사탕들을 하나둘 까먹으며 교실에 들어오고 네네일에게 트랩에 걸려듭니다. 미라이가 갇힌 트랩은 성숙한 테마사가 되어 한층 더 강력해진 코우의 결계. 결국 미라이는 아카네의 손에 잡히고 마는데 그 순간 미라이는 네네 쪽으로 뛰어들고 맙니다. 이윽고 카코마저 모습을 드러내고 그는 코우의 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코우에게 하나코는 네네는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원래부터 그런 운명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애초에 하나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코우처럼 영역에 존재하는 이들 혹은 피 안에 가까운 이들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코우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을 수 있냐며 따져보지만 하나코는 자기 나름대로 신경을 써준 거라고 합니다. 네네가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코는 학원의 시간을 미라이가 탈주하기 전인 아침으로 되감아달라고 카코에게 부탁합니다. 괴이와 영역이 강한 인간을 제외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의 기억이 모두 잊혀지는 것입니다. 네네의 수명 문제에 대해 코우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하나코는 네네의 수명에 관한 걸 잊게 되는 것이 오히려 다행 아니냐고 묻습니다. 미츠바와의 그때처럼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코. 그럼에도 코우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각오를 외칩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근성이 마음에 들었던 아카네는 코우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아카네는 카코가 시간을 되감는 동안 자신의 시계를 이용하여 코우의 시간을 멈춰주었죠. 그렇게 학원의 시간이 아침으로 되돌아가면서 미라이 대소동은 마무리됩니다. 깨어난 네네는 자신이 기절해 있는 동안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건 해결에 한숨 풍노인 아카네의 뒤에 섬뜩한 눈빛에 테류가 나타납니다. 인간이라서 관대하게 봐줬지만 이번처럼 학원 전체가 피해를 보면 곤란하다며 벌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학생회실로 끌려가는 불쌍한 아카네. 네네는 시계지기의 실물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묻기 위해 방과 후 하나코를 찾아갔지만 화장실에는 하나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네를 찾아온 것은 야코. 그녀는 네네 때문에 바뀐 두 번째 불가사의 소문에 대해 따지러 온 것이었죠.
있었죠. 대충 이 계단을 서로 손을 잡고 오르면 영원한 사랑에 있다나 뭐라나 최강의 연애 귀여운 장소가 돼버린 미사키 계단. 날마다 끈적이는 커플들이 찾아와 짜증난다는 야코는 네네를 야무지게 깨물어준 뒤 하나코가 조금 전 과학준비실을 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치고모리를 찾아간 네네였지만 역시 이번에도 하나코는 없었고 대신 코오가 와있었습니다. 코오와 진로 상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치치고모리. 그는 하나코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다가 실습원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치치고모리는 네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서 일곱번째 님을 붙잡길 바란다고 하죠. 코오는 실습원으로 향하려는 네네의 손을 붙잡은 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선배 편이라고 괴로울 때면 자신을 떠올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치치고모리와 단둘이 남은 코오, 이윽고 치치고모리는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그것이 그 아이의 운명이라면 죽음은 찾아올 것이라고 하죠. 풀이 죽은 코오를 향해 치치고모리는 특별히 오늘의 일이 적힌 네네의 미래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 페이지 속 내용을 읽고 화들짝 놀란 코오는 성급히 뛰쳐나가는데요. 실습원으로 달려온 네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코와는 엇갈렸습니다. 조그맣게 구석에 세워져 있던 괴이 코다마는 하나코가 방금 전까지 이상야릇한 물건을 만지작거리다 학원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네네가 발견한 그 이상야릇한 물건은 아카네가 아끼는 히나타로였습니다. 네네는 히나타로를 돌려주기 위해서 학생회실을 찾아가는데 아카네는 테루가 만든 결계 안에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카네는 특수제작 안경을 쓰고 있으면 괴이를 못 볼 뿐더러 주술에도 쉽게 걸리는 것이었죠. 평범한 학교 생활을 원했던 아카네를 위해서 이 안경을 만들어줬다는 테루에게 네네는 보이지 않으면 반대로 위험할 때도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테루는 때로는 모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강력한 부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죠.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일단 테루의 미모에 그저 반하고 보는 네네. 테루는 아까 하나코가 옥상 계단을 오르는 것을 봤다고 알려줍니다. 네네가 하나코를 찾아 학생회실을 나간 뒤 아카네는 테루에게 묻습니다. 7번님을 견제하던 사람이 네네가 7번님과 엮이는 것은 관대한 것 아니냐고. 테루 역시 네네의 수명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었죠. 옥상으로 향한 네네는 드디어 하나코와 만납니다. 네네는 점심시간 동안 누군가 자신의 책상에 러브레터를 올려놨다면서 힘껏 자랑을 하죠. 그러나 하나코가 평소와는 달리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네네는 왜 이리 기운이 없냐고 묻습니다. 고민이 많기 때문이라는 하나코, 네네는 아직 부수지 못한 첫 번째 신물 때문이냐고 물어보지만 하나코는 첫 번째의 힘은 여러모로 편리하기에 신물은 아직 부수지 않는 걸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기운이 없는 걸까? 하나코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기로 다짐했었던 네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그저 조금이라도 기운을 불어넣고 싶다고. 하나코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말이죠. 효과는 정말 완벽했던 모양입니다. 여자아이는 이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하나코. 그리고 야시로를 향해 여러모로 고맙다면서 은큼한 표정을 날리는 하나코. 재빨리 네네를 확인하러 간 코오의 눈앞엔 녹아버린 네네가 있었고 코오는 좌절하고 맙니다.